데리러 온 거야. 응? 당신들이 연하에 비해서 잘하시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종로 거기 딱 보는데 비둘기들이 쫙 하네. 비둘기가 세 마리가 와 있네, 세 마리가. 3이야, 3이. 비둘기가 딱 세 마리가 와 있네. 그러게. 예. 수계를 편데 이게 저기 지금은 이렇게 비둘기들이 이렇게. 네 마리. 또. 네 마리. 네 마리 왔어, 네 마리. 몰고 가려고 왔는데? 에? 저 나쁜 것 같은데.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까 장모님 비둘기가 네 마리예요, 장모님. 우리 그런 거지. 내생물이. 지금 누님 오시니까 네 마리가 됐어. 내생물. 아까부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 비둘기가. 야, 이게 오늘 축복의 날인가 봐. 진짜. 응?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아 참. 장모님 말씀대로 밖에 나오니까 또 축복이 오네요, 그렇죠? 어. 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 월요일인가? 오늘이 일요일.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안 오나? 오늘이 주일날 자기 그러고. 교회에 아니 뭐 다섯 명 온다고 그랬었는데 다들 취소됐어.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취소됐어. 진짜 신기하네. 비둘기가 네 마리가 왔네. 하나님은 이 6천년 역사 속의 아담 범죄 후에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숫자에 뭐 네. 의미가 아멘. 없죠. 산나산밤 땅속 반석 위에서 세워지는 이 오순절 첫날 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래서 오늘 산산수문으로 이렇게 하자고 네. 내가 부탁한 거예요. 아멘. 와, 좋은데요. 좋지? 네. 에. 어떻게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 아주 장은 잘 됐어요. 제대로 해줘봐. 아니, 아주 장은 아주 잘 됐어요. 그게 나오게. 장은님 아주 지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 그래서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교회에 섬긴다고 많이들 전화가 왔어요.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대 절기 구약에 보면은 3대 절기 때는 남자만 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번제를 드렸거든. 여자도 갈 수 있는데 십자가로 다 이뤘기 때문에 모든 걸 이제 십자가로 기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어? 참석하는 의미도 이 의미를 알고 그렇지. 오면 좋은 거고 응. 뭐 많이 와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지. 모르고 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 응. 이거 뭐 모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예? 의미를 알면 제가 텐데. 제가 이 오순절 성의를 200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년 아니요. 했는데 어디 이거 꽃 아니에요? 2002년부터 아니. 했는데 아니 여기 나무 그 이거 꽃 아니에요? 우리 직장 선교 연합회를 통해서 모든 회장단을 모시고 했는데 우리 그 선교회가 동대문 종합사의 골방이야. 그래서 내가 선교 회장으로서 이제 우리 직장 선교 연합회 회장단을 모시고 오순절 성의를 했다고 2002년부터. 그 대대적으로 했어요. 동대문 종합상 2층에서 옥상에서 윤석천 목사님 뭐 처음 1호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동대문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해마다 했다고. 근데 그 동대문 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못하게 됐어. 안 빌려준대.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 선교에서 이제 마지막 오순절 성의를 하는데 그게 오늘 그 MBC PD 추적 60분 대작은 그 이천국 장로가 그걸 주관하는데 그 당시 주순영 선교사라고 이북에서 넘어온 탈북자였는데 그분은 같이 3일 동안을 우리 선교에서 했어. 조그만 골방에서. 그걸로 끝나고 이제 오늘 처음인 거야. 오순절은. 그 후로 이제 방길 목사님 만나가지고 월삭을 하다가 우리
기무리의 형제를 미국에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요. 야, 다니엘 내가 항상 다니엘 9장 1제 27절, 12장 1제 13절을 암송을 했지만은 내가 그걸 암송해 그 다니엘서의 비밀을 몰랐어. 메대족 속 아하설 다리오가 칼다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요학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다. 내가 금식하며 배우시고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그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의 죄를 부탁은 우리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다 지키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크게 기도를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곧 기도를 시작했지 명령이 내렸으니 내가 완전하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대라. 그런데 너는 이를 생각하고 환상 깨웠지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70일로 기한을 정하니 허물이 마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누가 들하며 이상과 예언이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물 받으라.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단 말이야. 다니엘이 뭐 알아? 그냥 기도만 했지. 창문을 열어놓고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가지고 그 비밀을 깨닫았어. 2300 주야. 다니엘 8장 13, 14절에 2300. 내가 이상 중에 보고 들은 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 말하는 자 묻되 내일 이상 중에 나타난 바 내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는 죄악이 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언제까지 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고 이거를 모르니까 주님 예수님의 초재림을 몰라.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암송만 했는데 이거를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서 우리 김문의 형제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말이야. 다니엘서 2300 주야요 8장에 또 9장에 70일에요 62일에요 69일에요 7일에요 또 1290일이요 1335일 이거가 이게 모르면은 전부 다 모래성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저도 2단 3단 하고 싸우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다 이 말씀이요. 이 기초석을 모르니까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루신 이 기초석을 모르고 반석 위에 교회를 지라고 했는데 이 기산점을 모르니까 전부 다 모래성에 짓고 있다 이 말씀 지금까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의 허물자에게 이는 어디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다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이들만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하는 성령이 성령 진리니라. 진리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가 만일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는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라니. 예?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들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에 그 증거를 믿지 않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영생 이것도 모르고 모래성에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 말씀 주신 것과 용서를 주신 것과 그 이 영생 안에 이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 있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너에게 영생이지만 영생을 알게 해. 영생은 곧 이런 참하라는 것 그 본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뛰듯이 모퉁이 떨이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삼라삼바 땅에서 이루어진 모퉁이돌, 머리돌, 산돌, 기초석. 여기에 반석 같은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그게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익히리라. 이 사흘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이었다. 응? 이 반석. 반석 위에 지었는데 전부 다 모래성에 짓고 있다 이 말씀 오늘까지.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이 반석 위에 새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주님 초재림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나왔거든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예배를 드려요. 오순절 예배는 정말로 구약 때 오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약 때도 지키는 게 아니고 신약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 역사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배두가 증거하니까 돌아와서 그 교회 초대교 세운 게 아니고 오늘날은 내 자신을 하나님 드리는 이 오순절 서기가 된다.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보유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라 알지 못해야 우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사람 멸하시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묵상 기도함으로 오순절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임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반월 오순절 성의로 모여 오늘 산상순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니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가마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시반월에 하나님도 올라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산상수로 소수가 모였지만 전 세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고 듣는 이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아버지들 융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일 재창조 역사 속에 나 자신부터 말씀 채워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께 다가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우리 권우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님도 올리겠습니다. 오순절의 초대교 뒤에 있죠. 자, 오순절의 초대교에 한민족 초대교회가의 작사가 되었습니다. 네. 구름바다 나선님은 곡에다가 예, 작사로 한민족 초대교회 예수성교회가로 이 작사가 되었으니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둠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다리로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민 사명 다하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하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 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권옥의 집사님 나오시죠. 대기도 올리겠습니다. 초실절이에요? 오늘이? 어,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이면서 초실절이야. 초실 어제 아니야? 어? 초실절. 오순절의 또 다른 말이 초실절이에요. 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원래 떡 두 덩어리. 오늘 49일이죠. 오늘 50일째. 50일이에요? 네. 49일이 초실절 아니었어요? 그래요? 빨리빨리 추워. 저거 좀 돌아가는 말. 일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흔들어 드리는 이렇게 또 초실절 이렇게 오순절 행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천년내가 되신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려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이 마지막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께서 이 행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아버지 이제 이 오순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아버지는 이제 그 오순절에 성령의 행사를 열어주신 것 같이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남은 교회로 하나님 주시는 명을 시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이제 이 예언, 이 마지막 예언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군사를 받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 놀라운 주님이 오신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되게 하는 주님 통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 순자님 이름을 그렇게 아버지 증언을 그렇게 전해주셨네요. 아버지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 때에 무슨 이제 성령 강림을 아버지 이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지어갑시다. 우리가 각자 받은 말씀이 있어요. 레마로 받은 말씀 있죠. 에? 우리 같이 성전을 지어가고 새노래 영광 돌린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이여 기름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부를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길에 가는 듯 채시의 담배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한테 돌릴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한테 기록한 대로가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의 노래가 형통하리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실 나타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로다. 하나님이 해를 한해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만한 신랑과 같고 그를 달려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온 적극을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생쾌하고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다. 의로우니 금곳 말은 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슬보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낳으셨도다. 우리가 천열매를 드리는데 근데 내가 말씀 체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요. 하나님의 구할 처소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신 알지 못하다. 왜 하나님의 성전 버리면 하나님의 성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 죄다.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지라. 그래서 예, 새 노래 위에 상단에 보면은 예, 있어요. 제가 암송을 해볼게요. 자, 이게 암송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왜 안 되냐? 마귀하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다. 창세기 1장, 몇 장이요? 2장 4절인가? 그, 가인이 사진 했잖아, 가인. 그 가인이, 가인 하나 어디 있느냐?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응? 그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았어.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곧 원하는 이걸 행치 않으며 고리 이와는 그거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걸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하는 죄니라.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내 속에 죄성이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망할 수밖에 없지. 인간은 우리는 죽어야 돼. 왜?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